거친 바다와 싸워온 제주해녀. 그녀들의 이야기는 멀리 제주 바다를 떠나서도 이어집니다. 욕실물질은 그 경남 그 통영의 그 욕지도에 연화도에 한 5년 다녔지. 그때 다 한 5년 다니고 경북 울진 경남 쪽으로 하면은 통영 여수 안면도 처음은 간포 다음은 충무로 가서 토용으로 가서 새서면 헌디 갔다 오고 결혼 후에는 일본 갔다 오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가장 큰 섬 제주도. 흔히 삼다도라고 불리우던 목가적인 이 섬도 이제 새로운 정부 시책에 따라 그 면면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한 건 해녀들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주 해녀는 우수한 물질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8살에 여름에는 그때는 우리 또 언니가 물질을 하니까 언니가 먼저 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나는 이제 언니가 있는 길로 따라갔어. 경남 지방 통영 지나가지고 섬에 욕지면 연화도. 그래서 3개월 물질하고 추석 때 되니까 소밥. 초령행 그것도 도와야 되고 일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먼저 들어왔어. 물질은 물때 맞춰서 배 타고 나가서 하고 소라 잡고 전복, 해삼 또 추석 때 돼가면 합자, 홍합. 오늘은 온평리 해녀들이 물질에 나서는 날. 강혜순 삼촌도 부지런히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여당이 수라 오시면 오늘 자방 옥적에 나 매역 지어내지 못좀 못했거든. 아빠 못좀 되는 못하가. 아이고 어제도 그 막그때 그 수정 야방만 못좀 뒤와병 역시 못좀 된 거고 하여튼 저기 먼데 저쪽 가야 돼. 네. 멀리서도 삼촌 태화근 보이겠어요. 근데 물질하러 차까지 타고 나가야 하나요? 저 밖에까지가 멀리가 저기 미역할 때요? 전에는 이 일에 전부 소라도 많고 물건 전부 다 많아내놨는데 요즘은 완전 물건이 다 감소해가지고 없어. 모든 물건이 드디어 물질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젊을 때 싶은 데도 가도 힘만 들고 허부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도 들고 다리도 아파서 출발을 걷지도 못하고 많이 불편해. 불편하다고 말해도 물질하는 날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추석 물질 가서 해서 오려고 하면 돈 벌었다고 집 식구들 낯이 다 뭐 옛날은 옷들이 없으니까 옷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식구들 거 막 돈 벌었다고 그거 막 사가고 와서 사가지고 와서 오다가 부산으로 오면 부산 시장들 가서 보고 자갈치 시장으로 그때 옛날은 막 그거 오면은 막 집에 오면 그거 기뻐했지. 사오면 동생들이랑 이제 어머니 낯이 사고 아버지 낯이나 사고 동생들 낯이 다 사고 그렇게 돈 벌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녔어. 부산 나서 하룻밤 자고 동생들 옷이고 신발이고 사다 보니까 그에 번 거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차비만 하고 왔어요. 이제 치마 저고리 옛날은 이런 바지들 많이 안 나오니까 치마 저고리 입고 경험은 언니가 돈 벌어오라 그네 하면 이제 동네에 이제 언니들 없는 아이들은 막 부러워해요. 언니 있으니까 이제 옷도 예쁜 옷 입으면 땡하고
이제 먹을 거 이제 연날은 사과가 그렇게 귀하니까 사과 이런 바구니를 한 바구니 사오면은 이제 하나씩 동네 사람들도 다 하나씩 나눠주고. 고향을 떠나 다른 바다에 간다는 것이 때론 고되고 서글펐지만 그날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해산물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해녀들의 수입도 늘었습니다. 제주 해녀의 실력은 어디서든 인정받았고 활동 지역도 많아졌습니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가게에 큰 보탬이 되는 바깥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도 지방 한산도 그 있는 그 뒤 갔다 왔죠. 대머리엔 헌디 그뒤 2년 25, 26살에 그 대머리 그뒤 가오고 27 나는 봄에 2월 달에 결혼해난에 그냥 온평이 물질 바닥에 완 계속 하고 한 10년 만이 또 육지 저 해선발이 가면 한 3개월씩 사는 거 한 붙잖아 한 3년 가 왔지 35, 36인가 우리 막내가 3살 때 놓아두고 갔구나. 우리 바다에 물건이 없으니까 밤에 가서 우리 바다 그냥 미역을 훔쳐오자 해 가신 뒤 싹 들어가면 둥복 천 웅미에는 다 불이 베롱베롱 다 불 켜져. 다 잔디불처럼 막 하늘의 별처럼 다 켜지는데 미역만큼만 불이 안 켜진다고. 그러면 그 미역을 비용 망아리다 막 밤에 발동기 그 통통통통 발동기 탄다. 발동기 탕 또 돌아와. 그거 진날 굳죠. 경영관 끌리고 막 난리가 나. 막 농유화당에 해야 돼. 막 머리 트듬먹 싸우고 너 왜 우리 바당에만 들었느냐 하면 막 고모 다치지고 나 하순이 고모 버리나 거저도가 물려든 하순이 나 고모 버리나서. 바깥 물질은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해녀들을 상대로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는 일도 허다했죠. 또 제주 해녀들은 지방 어민과의 분쟁에 내내 시달려야 했습니다. 쌀을 그 여기로 너댓짜리 10마리씩 마다리 묶은 그 10거근의 육지 그 먹은 1년 먹은 그 물질로 먹을 걸 가정간 그걸로 밥형 먹으면 산락한 조파평 거기서 먹은 아침에 물질 나가 또 들어와 그 밥 먹어 막 어떨 땐 배탕 나가면 아이고 이거 우리 이 돈이 아니면 왜 이런 추운 물에 이 시퍼런 바다 위에 배 한 장 물질 하는 건 뭐해 막 서러운 기도 막 나고 우리 제주도 사람만 육지강 물질 해요. 거기 아이들은 우리만 석한 사람은 헤엄 찔줄도 모르고 그 어디까지 평일도 간디 나는 초영 점수에 내내 이틀날 차 두 번 차 물에 들래 간 때는 요 섬이라네 늘랑 요 섬에 들라 요디 막이 아픈디요 언니 그디 들어신디 그냥 그 배는 천리만리 가거나 안 와 아이고 어멍아 나 이디 죽전 왔쥬 살전 오지 않았수다 막 거기서 울단도 아이고 물어봐도 필요 같다 이제는 해봐야지 해신디야 그 전복이 반짝짜리 전복이십니다 반달 닮은 전복이서 그거를 전복을 틀면 재수가 좋다는데 난 재수도 꽝이고 희여도 사나 희여도 사나 희여도 사나 우리 어머 해녀들에겐 상당히 고됐던 바깥 물질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녀들은 가족을 위해 낯선 땅에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때는 일본 친척이 있어야 비자 내에서 3개월 등록 주니까 거기서 연계해서 또 살고 또 다음부터는 15일씩 댕겼어요. 거기는 전주가 있어요. 전주서 풀스로 떼비면 우리 적시 오는 거는 얼마 안 돼도 여기 와서 돈으로 하면 돈이 많아요. 많이 잡으니까 거기서. 1년,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녀. 10년 다녔어요. 일본에서도 우수한 물질 실력을 자랑했던 제주해녀. 마찬가지로 해산물을 채취하던 일본 아마들은 질투심에 해녀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가근에 맨알강 헌들 살미 맨알강 작업허영 헌들 사랑하면 여기왕 돈 바꾸면 내놔 바꾸면 500만 원도 되고 600만 원도 되고
경험은 허연 이 집을 샀지 이게. 집을 산 이제 산나도나 이제 공짜가 되나 이제 창고 지식해낸 저처럼 크게 창고 짓어. 진짜로 1분 10년 되니는 나도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해서 우린 성공했다는 한 아이들 학비고 집에서 생활해 나가는 거고 농캔 밭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단 내중에 아이들 결혼시키고 하니까 이젠 몸은 다 늙어가고 몸은 다 늙어가고 몸은 다 늙어가 주름살이 바글바글 오고 낯선 하늘 첫 이찬물 태양의 바다에 뛰어들며 번 돈을 제주로 보냈습니다. 배고프고 고단하던 시절 가족들의 버팀목이 된 해녀들의 밥값물질 지푸른 바다 언저리마다 외롭고 고단한 그 시절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